연초 이후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에 진행되는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플레이 투 언 신작 게임 출시 일정이 구체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일에는 위메이드와 카카오 게임즈가 그리고 15일에는 펄어비스와 NC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분기에 MC소프트, 컴투스, NHN, 조이시티 등이 플레이투언 시스템을 도입한 신작 출시를 예고했다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플레이투언 신작 출시 일정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설 연휴 직전 우리 증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죠. 자,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특히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전망치를 하회할 경우 기술주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소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증권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2014년 크림반도 사태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다만 크림반도 사태 때와는 달리 영토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2월 중에는 우려가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KB증권은 전망했습니다. 네, 국민 인터넷주 네이버 주가가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규제 리스크에다 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이 겹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를 두고 증권가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 악화로 주가가 부진할 것이라는 분석과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가격대인 만큼 저가 매수를 노릴만 하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네이버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네이버 보고서를 발표한 13개 증권사 가운데 7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을 기점으로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플랫폼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자, 롯데그룹이 편의점 업계 5위인 한국 미니스톱을 인수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 BGF 리테일의 CU와 GS 리테일의 GS25와 함께 롯데의 세븐일레븐이 빅3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밝힌 표면적인 밸류업 플랜은 미니스톱의 2,600여 개 점포와 12개 물류센터 확보에 따른 퀵커머스 거점 확대입니다. 그런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롯데그룹이 미니스톱을 인수한 이유는 앞선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게 자본시장의 분석입니다. 롯데가 미니스톱을 인수한 이유에 신세계그룹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편의점 빅3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이마트 24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 진행된 대세 상승장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데다 올해 국내 기업의 이익 증가율 추정치도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꿈을 먹는 성장주보다 내실이 탄탄한 실적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발표된 영업이익 추정치 평균이 3개월간 평균보다 높은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펜오션, DB하이텍, HSD 엔진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사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안건을 다음 주쯤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회사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셀트리온 세 개사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안건을 증선위에 넘긴 상태입니다. 감리위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까지 감리위원들이 의견 보고서를 모두 제출했다며 의견이 팽팽히 맞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말을 아끼는 입장입니다. 회계 이슈와 관련해서 바이오 산업 특성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근거 자료로 감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을 진행해 왔다며 향후 진행될 절차에 따라 앞으로도 성실히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뭐 주말 사이에 뭐 연휴 사이에 많이 이제 보도가 됐던 부분인데 일단 지금 코로나 뭐 오미크론 영향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다시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다들 이제 인지를 하실 거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세계에서도 9천만 명이 증가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국내도 이제 오미크론 영향으로 이제 확진자가 계속 급증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 정책도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PCR 검사에만 의존해 오던 방식에서 이제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 키트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좀 바꾸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자가 진단 키트 수요는 이제 급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미국이라든지 뭐 주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로 해서 일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많이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 종목으로 보면 진단 키트를 이제 크게 보면 뭐 SD 바이오센서 뭐 시젠, 바이오니아, 뭐 휴마시스, 슈젠텍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신속 항원 키트 중심으로 보시면 뭐 SD 바이오센서랑 휴마시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SD 바이오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가 진단 키트 국내 최대 생산 기업이고 일 한 450만 개가 생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및 해외 수요 급증에 이제 대응이 가능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작년 12월에 미국 FDA 긴급 사용 허가를 특하면서 북미약 매출이 지금 증가세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휴 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업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독려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기사에 나오긴 했는데 일단 미국 보면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지난 1월에 이제 5억 개의 신속 항원 키트를 추가 배포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 이제 검사 받으러 가시면 이제 신속 항원 키트부터 먼저 이제 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정부의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요. 민간 기업들도 이것들을 확대해서 지금 계속 구매해서 이제 사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이 그동안 좀 주춤하지 않냐, 향후에 이제 뭐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동안 눌렸던 주가들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한 6만 1천 원 부근, 목표가는 8만 원, 순조가는 5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단 키트주 가운데에서 SD 바이오센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